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미디움 레어는 좀 무리가 되니까. 예. 이렇게 뭐 미디움을 굽든지. 미디움 레어. 예. 이렇게 보시면은 예. 집에서 구우실 때는 프라이팬에 예. 살짝만 이렇게 구워주시면. 앞뒤로 살짝. 앞뒤로 살짝 구워주시고. 예. 시즈닝. 소금 후추 대신 시즈닝 좀 뿌려주세요. 시즈닝 기가 막히죠. 보내드립니다. 진짜 시즈닝 예. 딱 뿌렸을 뿐인데 그 풍미가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. 따로 간을 하지 않으셔도 맞아요. 되니까. 원육이니까 원육. 예. 갖다 놓으시고. 야, 썰어볼까? 이거. 비주얼, 이거 진짜 고기입니다, 고객님. 잘 보세요. 고객님 댁에서 봤는데 그대로 저희는 굽기만 했어요. 야. 칼이 들어갈 때마다 육즙이 확 흘러나와요. 연기 봐요. 집에서 봐요. 구워 먹기 딱 좋은 지금 예. 미디움 레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육즙 다 흘러나온 거 보십시오. 예, 난리가 났습니다. 두 개를 먹어야지. 육즙 떨어져. 어, 육즙. 아. 일부러 소리 낸 게 아니고 그만큼 육즙이 풍성하게 들어있고요. 저희가 소스까지 보내드리잖아요. 소스 이렇게 탁 찍어서 먹으면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야. 너무 맛있다. 아, 우유 맛이 나요 고기에서. 원래 소고기의 본유의 향이 있잖아요. 우유 맛. 우유 맛. 좋은 소고기 맛. 맛. 그러면서도 되게 부드러워요. 숟가락도 육즙. 육즙에 진짜 잘 가졌어요. 육즙 감옥. 진짜 써는 순간 그 육즙이 싹 하고 나오면서 고소한 맛.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스테이크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어요. 이 맛이야. 진짜 소고기 맛. 맛있죠? 좋아요. 이게 스테이크죠. 이렇게 이제 구워드셔도 좋고요. 네. 요즘 또 이제 아이들 간식으로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원육 상태이기 때문에 요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우리 셰프님이 스테이크 파스타 요리를 보여드릴게요. 스테이크 팬을 좀 익히신 다음에 예. 이게 스테이크 하나 분량이거든요. 네. 그냥 넣으시고 아 하나 분량 예 하나 분량만 잘라 넣으신 다음에 썰어서 집에 썰어서. 채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떤 채소든지 예. 집에 있는 것들 활용하시고 애기들 잘 안 예. 먹는 이런 브로콜리나 아 브로콜리 버섯 뭐 이런 걸 넣으신 다음에 이런 게 넣으면 아이들 잘 예. 먹더라고요 또 안 먹던 것도 그렇죠 볶아주면 또 잘 먹어요 고기랑 신경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시즈닝 시즈닝은 저희가 다 드리는 거예요 예요 상태 드리는. 그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야, 이거 그냥 볶음 요리로 그냥 예. 볶음 요리가 되니까 예. 뭐 집에 없으시면 아 불맛 입혀주시고 예. 집에서는 불맛 예. 안 내도 되세요 예. 아 불로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예. 요즘에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들이 너무 맞아요. 좋아서 병으로 된 거 그냥 몇 개 사오시면 돼요 그렇죠 토마토 소스 넣으셔도 좋으시고 크림 소스 넣으셔도 좋고 우유도 좋고 소스가 없다고 하면 그냥 예. 오일로 해도 되고 오일이나 아, 우유나 뭐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네. 파스타를 넣으시면 되는데 예. 파스타가 보통 한 9분에서 8분 정도 익히시면 되니까 예. 손만 조금 빠르시면 고기 한 통 아니 파스타 면 없어도 라면 그거 묻혀서 그냥 해도 맛있더라고요 네. 아 됐어요 8, 9분이면 이렇게 네, 완성이 파스타를 만드실 수 있죠 스테이크를 넣어서 순식간에 소고기 스테이크 파스타 아니 특히나 레스토랑 네. 가도 파스타 중에 스테이크 파스타는 맨 위에 별 두 개 셰프 추천 이래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요리 중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요리는 비쌉니다 그럼요 탕수육도 소고기 탕수육이 비싸 비싸죠 없어서 못 먹죠 소고기가 들어가면 비싸요